자, 저희가 이제 라이트 리스트를 게시판들을 이제 구현하실 때는 맨 처음에 리스트로 들어옵니다. 리스트로 들어왔다가 이 리스트에서 다시 라이트 폼으로 가서 여기서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이제 라이터로 보냅니다. 라이트에 해당되는 실제로 라이트 프로세스로 보내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이쪽 리스트로 보내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짜서 보통 이렇게 쓰시는데 저희가 이쪽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트롤러에 보시면 맨 처음에 리스트 URL이 필요하고 라이트 폼에 해당되는 get 방식에 해당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포스트 방식에 해당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운영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리스트, 라이트 폼, 그다음에 라이트 처리. 그래서 여기가 리스트, 라이트 폼, 라이트 폼, 그다음에 라이트 처리 이렇게 해서 여기서 라이트 처리라고 그다음에 다시 리스트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럼 URL이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걸 합칠 수 있어요. 그 데이터를 아무 처리도 안 하고 그냥 폼만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이렇게 쓰실 때는 그냥 요거를 이제 모달 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모달이라는 창을 이용해서 이쪽에 들어갈 코드를 이쪽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리스트 쪽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리스트에서 글쓰기를 클릭하면 이 모달 창을 열어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받은 것을 바로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 거예요. 되시나요? 이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데 그 화면상 화면 전환이 일단 처음에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소스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 div를 창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창을 한 개 이렇게 띄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div로 작성하는 거죠. div 같은 박스 블록형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div라는 게 띄우는 거예요. 띄우는 요거를 가지고 모달이라고 얘기해요. 창을 한 개 띄워서 부트스랩에서 이렇게 창처럼 파워볼로 탁 띄워서 나온 걸 모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현한 것을 잠깐 보시면 아까 모달 창에 해당되는 것을 W3스쿨스의 그 부트 모달 모달에서 클릭 투 오픈 모달 쓰시면 여기 다른 데랑 힙부여 어떻게 되고 여기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인풋 태그 쓰시면 되세요. 그래가지고 그 인풋 태그로 되던 JSP의 인풋 태그를 여기다가 쓰시고 여기에 모달 창을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모달 소스가 자세히 보시면 div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div에 되어 있으면서 모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까지인데 div에 해당되는 것을 모달로 다 넣은 다음에 사용하시면 dialog 모달 다시 dialog하고 클래스 주시고 하시면 이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나중에 하여 쓰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원하는 바 모달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불러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 창을 만드는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뭐 서브미 시켜서 전달 데이터를 전달해서 라이트 포스트 방식에 해당되는 라이트.2 쪽으로 넘겨서 사용을 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쪽에 모달이 있는 것을 더 추가 쓰는 거죠. 이쪽에 데이터 입력하는 모달을 만들고요. 소스가 더 리스트 원래 여기까지가 여기 위에까지가 리스트 소스인데 리스트 소스 밑으로 코드를 더 집어넣어서 얘가 이제 버튼을 누르면 얘가 나오도록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넘기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이것에 맞춰서 한번 저희 설계한 대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쪽에 모달이라고 하는 인풋 태그가 들어가 있는 걸 한 개 만들어라. 이해되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버튼 여기 오픈 모달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시는데 저희가 글쓰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게 나오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정한 거 여긴 설정한 것은 데이터 다시 토글이라고 쓰시고 모달이라고 쓴다. 이건 이제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가 적용이 된 상태여야지 이게 가능하십니다. 그다음 데이터 다시 타겟 쓰시고 타겟은 이제 마이 모달이라고 쓰는데 마이 모달이 이쪽에 있는 아이디의 마이 모달입니다. 요것만 맞춰주시면 열렸다 닫았다 이렇게 잘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진행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태까지 만든 것들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버스에서 로컬에서 루트버스 눌러서 이제 스타트를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제 그 DB 쪽은 연동이 안 돼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뭐 가져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은데
그 데이터가 제대로 넘어온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리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잘 넘어와 안 넘어와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처리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시고요. 아, 저희 스프링의 한글 처리를 먼저, 저희 한글을 쓰면 데이터베이스에 한글은 안 들어가더라도 자바 단에서 콘솔 창에 데이터를 찍으면 얘가 한글이 나와야 되는데, 한글 처리라는 게 이제 web.xml입니다. web.xml 해가지고 일단 쳐보시면, web.xml 뭐 인터셉터 접촉 정용하기도 있는데,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 소스가 전부 다 있으면, 아, 인터셉터만 있네요. 소스가 전부 다 있으면 이제 그걸 쓸 수 있고요. web.xml에 소스가 전부 다 없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스프링에서 한글 쓸 수 있게 하는 코드, 여기 있네요. 여기 제가 쓴 건 아니고, 제가 쓴 거는 더 밑에 있습니다. 더 밑에 web.xml, 여기 5560번,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그 필터, 여기 한글 처리 있죠? 필터로 되어 있는 한글 처리, 얘를,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저기 보시면, 필터 부분에 저 맨 끝에 끝나요. 필터부터 필터 맵핑까지. 그래서 필터 부분도 있고 필터 맵핑까지 해서 이걸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에 한글 처리가 됩니다. 어디에? web.xml에. 아시겠죠? 또는 한글 처리라고 써보시면 이것 때문에 한글 처리가 검색이 돼서 form.xml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 한글 처리는 필터로 하고 있다. 필터 얘기는 서버에서 그 통계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스프링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동작을 하는 게 필터입니다. 되셨죠? 근데 이 필터를 할 때도 여기 보시면 org.springframework이에요. 아,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필터를 사용하고 있구나. 얘를 엔코딩을 UTF-8로 해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선언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UTF-8로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한글 처리를 복사하셔서 어디에다가 붙여넣기 한다고요? web.xml에 복사 붙여넣기 하신다고요. 자, web.xml 찾아보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네프레이트 밑으로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요 밑에 폴더처럼 생긴 겁니다. 자, 밑에 폴더처럼 생긴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밑에 웹-nf 밑에 보시면 web.xml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 해서 web.xml을 엽니다. 다시 src 밑에 src 폴더처럼 생긴 src입니다. 아래쪽에 메인 밑에 웹 앱 밑에 웹-nf 밑에 웹.xml을 더블 클릭합니다. 아시겠죠? 그 제가 빠르다고 하는데 이게 빠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걸 잘 안 달아보신 거예요. 그랬던 얘기는 그 프로젝트를 많이 안 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웹.xml은 상당히 많이 쓰는 파일이기 때문에 웹.xml, form.xml 이런 거는 이제 어디 있다. 서블릿.xml, 루트.xml 그 서블릿 XML 스프링 안에 보시면 서블릿 루트 컨텐츠 XML, 서블릿 컨텐츠 XML 이게 어디 있는지는, 이런 파일들이 어디 있는지는 이제 눈 감고도 아우 지겨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거 엄청나게 많이 쓰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웹.xml 열시고요. 그 어디에다가 하시냐면 필터, 사이트 베이스 필터가 맨 마지막에 동작이 되도록 하시면 되고, 뭐 한글 처리부터 해서 들어가자. 그래서 한글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필터에 여기다가, 그 보통 사이트 메시는 맨 아래다가 해주는 게 가장 낫습니다. 처리가 다 끝나고 HTML을 사이트 메시에 의해서 이제 레이아웃을 잡아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필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선언된 것 중에서 한글 처리 먼저 하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카페에서 찾았던 여기 필터, 한글 처리 필터를 한글 처리 필터에 대한 맵핑과 함께 모든 URL에 맵핑과 함께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글 처리 필터 그 밑에 필터 맵핑 필터 다시 맵핑 슬래시 필터 다시 맵핑 여기 있는 데까지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요. 이쪽에 와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이제 이렇게 정렬을 깔끔하게 잘 해주고요. 여기에 이제 한글 처리하는 필터를 이렇게 적용을 시켰다. 되셨죠? 적용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할 수도 있는데 좀 길잖아요, 그죠? 아, 저만 그렇게 느끼나? 그러니까 이제 쓰시고 여기 그 포워드 엔코딩 다음으로 넘길 때 뭐 그 UTF-8을 뭐 쓰겠다. 보통 디폴트가 트루일 텐데 그래서 포워드 엔코딩은 잘 안 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써놨습니다. 그래서 엔코딩은 UTF-8이고 포워드 엔코딩 그 다음에 진행할 때 계속 엔코딩을 트루로 써서 엔코딩을 계속 적용시키겠다. 그리고 모든 URL
슬래시 밀폐. 모든 URL에 대해서 엔코딩 필터를 사용할 건데, 그때 이제 모든 URL이 이쪽으로 하죠. 이쪽으로 와서, 여기 엔코딩 필터와 필터네임과 이쪽의 필터네임이 같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필터 맵핑에서 모든 URL을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대한 엔코딩은 UTF-8로 작업을 하겠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글 처리를 했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저장하시고요. 웹점 XML 이런 것을 적용할 때는 이제 서버가 지절로 돌면 좋은데 지절로 잘 안 돕니다. 그러니까 XML은 정보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 로딩할 때 서버가 돌아가면서 로딩할 때 알아서 이제 걔를 가지고 로딩을 하게 되거든요. 한번 로딩되면 환경 설정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합니다. 스타티드 되어 있는 거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서버 씁니다. 서버 스텝. 서버 스텝에서 서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 리스타트. 컨트롤 알트 R이네요. 컨트롤 알트 R 누르면 리스타트가 돼서 서버가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엔코딩을 UTF-8로 지정이 돼서요. 그 한글을 넘기면 이제 한글이 받아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글을 넘기면 한글이 다 깨지는데 지금처럼 이제 한글 처리를 해주면 한글이 UTF-8로 단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UTF-8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되어져 있어야 이런 게 가능하신데, 제가 웹장을 한 개 써가지고 사용했는데, 웹장 부분에 자바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 UTF-8이 JSP 쪽 봐도 되는데요. JSP가 지금 뭘로 되어 있나, 이제 컨트롤 그 더블 클릭하면, 아, 이거 EUCKR로 되어 있네요. EUCKR. 제 거는 지금 EUCKR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선생님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환경을 전체적으로 확 바꿀 수는 없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UTF EUCKR로 그냥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얘도 이제 EUCKR로 넘겨라 라고 웹점 XML에서 UTF-8 대신에 EUCKR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EUC-KR 이렇게 여기 맞춰서 지금 작성한 거 맞춰가지고 저희 EUCKR로 지금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EUCKR로 저장을 해라 뭐 이렇게 넘겨라 이렇게 선언을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여러분들 UTF-8로 하고 있으면 UTF-8 이렇게 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 한글 코드는 아무거나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서 뭘 쓰고 있지? 라는 것을 이제 보시고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부 다 EUCKR로 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EUCKR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뭐 글쓰기.jsp에 대해서 보시면 EUCKR로 지금 보내고 있죠. 받은 쪽에서도 EUCKR로 받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한글을 맞춰주셔야 한글이 깨지지 않고 잘 받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한글 처리를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할 거는 list.jsp예요. list.jsp에 write에 해당되는 폼을 여기다 집어넣자. 그 리스트에서 원래 리스트에서 리스트 그 write 폼으로 가고 write 폼에서 write 프로세스 쪽으로 보내고 write 폼입니다. write 폼에서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write 폼으로 URL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내도록 하는데 여기 있는 소스를 가지고 이쪽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되셨나요? 그리고 얘가 창으로 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창으로 앞에 뜰 수 있도록 만드시면 요거를 이제 생략할 수 있고 이렇게 바로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리스트 쪽에다가 소스를 집어넣습니다. 소스를 집어넣을 때 지금 이제 테이블 밑으로 바디 태그 아니니까 바디 태그 안쪽으로 여기 이제 현재 안 보이다가 보이게 하는 거라서 그냥 HTML 바꿔도 괜찮고 바디 괜찮습니다. 괜찮겠지만 div 자체가 원래는 이 밑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URL 이렇게 쓰는 것을 글쓰기라는 버튼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소 처리하겠습니다. 글쓰기 해당되는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여기 소스 보세요. W3SQLs 소스에 보시면 여기 example 예입니다. 트리거 더 모델 윈더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동작이 되도록 하는 이런 버튼이 한 개 있습니다. 여기다 버튼을 복사하십니다. 이렇게 복사. 고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소스 TR에다가 TR에 TD를 한 개, 아 TD 한 개 만들어내요. TD 한 개 만들어내니까 여기 한 개 복사 버튼 이렇게 하고 TD는 한 개 만들고 앵커 태그는 지웁니다. 지우시고요. 여기다 이렇게 TD 안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TD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 TD는 있어야 되고
DD는 있어야 되고, 되시겠죠? 예, TR에 TD는 이렇게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셔야 되고, 지금 여기다가 뭐라 써놨는데, 뭐 써놓은 것은 엔터, 저는 엔터 치는데, 여러분들은 소스가 작으니까 엔터 칠 필요는 없습니다. 말 모달 이렇게 쓰시고, 여기 오픈 모달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글쓰기라고 이렇게, 글쓰기라고 써놨습니다. 되셨나요? 네. 쉽죠? 타입은 버튼이고요. 클래스가 BTN, 버튼 모양으로 먼저 만들고, 라지니까 큰 버튼이에요. 그 버튼 인포까지만 쓰고 라지가 좀 필요 없으면 지웁니다. 그 라지는 큰 버튼을 만드는 거라서 디폴트 버튼으로 그냥 좀 노멀한 버튼을 만드시고 데이터 토글을 모달이라고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겟을 마인 모달인데 샵이 붙었어요. 아이디죠. 아이디가 모달인 것을 이제 보여주게 이렇게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소스 중에서 모달, 여기 모달 그 꺽쇠 표시 느낌표 빼기 두 개가 주석입니다. 주석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게 주석인데요. 모달부터 슬래시 DIV까지 여기까지 해서 전부 다 복사합니다. 복사. 그리고 여기다가 저기 그 STS에 오셔서 테이블 슬래시 테이블 밑으로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모달 컨텐트라고 되어 있는 조금 뒤져쓰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쪽에 그 모달 컨텐트라는 부분에서 모달 다시 컨텐트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쪽에 지금 이 복사 붙여넣기가 복사 붙여넣기 한 게 저는 이제 거의 마인 모달부터 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 모달 다시 컨텐트부터 하셨어요. 지금 이거 잘못하신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울트라 VNC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복사하면 제 걸로 들어오거든요. 그 클립보드를 공유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지금 공유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사한 게 아닌 게 들어오고 있는데 제발 좀 잘 보세요. 예, 아시겠죠? 모달부터, 꺽쇠 표시 모달부터, 마인 모달 있고 맨 끝에 슬래시 모달까지입니다. 범위를 잘 보세요. 범위.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복사 붙여넣기 한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준다. 그러면 좋겠지만,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줍니다.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다시, 붙여넣기 하셔서, 슬래시 모달, 여기 꺽쇠 표시 모달부터 슬래시 마이 모달이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이렇게. 이름이 없으면 연결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름이 똑같은 게 있어야 연결이 되죠. 이렇게 하시고요. 무조건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요. 다 되었으면 이제 리스트 가셔서 자 이제 저희가 리스트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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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2 리스트로 갑니다.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폼택은 아니잖아요. 그죠? 폼택은 아닌데 이를 폼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요 원하는 부분을 고치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부분은 아이디는 요거 고치면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컨텐츠에 모달 컨텐츠 뭐 헤더가 있어요. 헤더 제목이네요. 여기 이제 글쓰기 게시판 글쓰기라고 바꾸세요. 게시판 여기다가 뭐 게시판 뭐 글쓰기 이렇게 해서 바꿔주세요. 글쓰기 바꿔주시고요. 여기 이제 요 부분이 DIV 썸 모달 여기가 이제 그 데이터 입력이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써서 이 마디 부분에 쓰시고요. 버튼 태그는 푸터에 꼭 없어도 돼요. 그 푸터는 버튼을 뭐 클로즈 버튼 정도는 그냥 닫기 할 수 있는데 클로즈 버튼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 클로즈 버튼 취소 클로즈 버튼 정도 한 개 만들어 놓긴 하죠. 그냥 클로즈 버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 하는 거예요. 새로 고침하고 글쓰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게시판 글쓰기로 되어 있고 여기가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이 들어갈 부분이고 클로즈 누르면 이 창이 닫힌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무엇인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으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어느 코드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여기 실제적으로 인풋 태그나 폼 태그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아시겠죠? 폼 태그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어디 있다고요? write.jsp 있다고요. jsp에 있어서 여기 쓰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목, 여기 폼 태그, 폼 태그부터 슬래시 폼까지, 슬래시 폼까지, 여기가 폼 태그잖아요. 그죠? 되셨나요? 폼부터 슬래시 폼까지 복사합니다. 그리고 list.jsp에다가 여기 데이터 들어갈 부분입니다. p 태그 이렇게 된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폼 태그를 이렇게 써놓는 거죠. 슬래시 폼 이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폼 태그가 들어와서 p 태그 안에 뭐 div 집어넣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일단은 그냥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클릭은 직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글쓰기 클릭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까 전에 글쓰기 쪽에 있는 폼이 이쪽으로 들어왔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클로즈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서밋을 하면 액션이 없기 때문에 그 리스트.do를 또 불러요. 그래서 그 포스트 방식이고 리스트.do를 하니까 여기다 액션은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액션. 물론 액션을 따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액션이 있고로 저희가 write.do 포스트 방식이고요. 그래서 write.do면서 do를 다시 호출하면서 지금은 같은 URL이 어디죠? 얘는 URL이 지금 같은 URL이 같은 URL이 URI로 쓰겠습니다. URI가 그 list.do입니다. list.do임으로 액션을 생략하면 안 돼요. 액션을 생략할 수 없다예요. 할 수 없다. 생략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write.do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내용, 작성자, 등록이, 등록 해가지고 제목, 내용, 작성자를 입력하고 등록을 누르면 작성이 돼서 이제 넘어갑니다. write.write.점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되고요. 다시 입력을 하면 이제 얘가 리셋이 제대로 동작해서 다시 입력도 됩니다. 단지 취소가 문제인데 취소. 자,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하시고 글쓰기를 클릭해요. 글쓰기 여기다 그 다음에 막 글을 써요. 이렇게 글 쓰고요. 다시 입력하면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여기다 막 쓴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 리스트로 가요. 여기까지는 잘 동작을 해요. 요거는 이제 그 STS에 가보시면 라이트로 컨트롤러의 라이트 쪽으로 갔다가 리스트 쪽으로 왔어요. 이게 확인되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확인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취소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면 이제 그런 게 문제죠. 여기서 새로 여기 눌러서 지금 이제 아 이거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는데 close 눌렀어요. 그러면 글쓰기 하면 새로 입력돼야 되는데 옛날에 써놓은 게 그대로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취소 눌러서 history back 해가지고 되는데 history back도 일단 안 돼 있고요. close를 이용해서 뭔가 쓰기가 좀 그래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벤트를 한 개 발생시켜서 여기 데이터를 지우자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우자 동작이죠? 동작이면 자바스크립트.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클로즈를 만약에 제가 클릭을 해서 누르잖아요. 취소 버튼이 없어도 되죠. 취소는 그냥 생략할게요. 지우고 등록 다시 입력 그 다음에 클로즈 뭐 이렇게만 할게요. 아시겠죠? 클로즈가 취소예요. 아시겠죠? 취소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취소는 뺄게요. 되었나요? 예. 그래서 클로즈 누르면 닫히는데 글쓰기라면 옛날에 쓰던 게 그대로 남아있다. 되시겠죠? 그래서 얘를 지울 수 있어야 돼요. 클로즈 하면 지우는데 여기 폼 태그입니다. 밸류 값 여기 지우고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 지우고 여기 있는 것도 다 지우고 이런 거 싹 다 지울 수 있도록 만드는데 지우는 방법은 밸류 값에다가 그냥 쌍따옴표 찍은 거를 세팅해라 이러면 됩니다. 쌍따옴표 찍은 게 아무것도 없는 글자죠. 걔를 세팅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게 지우는 겁니다. 자, 그럼 클로즈 이벤트를 저희가 발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즈를 발생시키려면 제가 취소는 없애도 되니까 취소는 지울게요. 취소는 컨트롤 D가 한 줄 지웁니다. 컨트롤 D. 그 이클립스나 STS에서 컨트롤 D가 한 줄 지우기. 그 요거는 저장하려고 자꾸 컨트롤 S 막 누르다 보면 컨트롤 D를 자꾸 누르는 경우가 있어서 막 지워집니다. 한 줄씩. 한 줄씩 지워지면 컨트롤 Z 눌러서 컨트롤 G 눌러가지고 되돌리기 하시면 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자, 클로즈를 눌러서 사용하면 얘네들이 이제
아, 자, 클로즈인 경우에는 뭐 아이디 같은 거 한 개 만드시고요. 나 아이디 만들 거야. 이렇게 아이디 만드시고요. 지금 이제 모달 뭐 클로즈, 모달 뭐 클로즈 이렇게 해서 btn 버튼이다 뭐 이렇게 한 개 만들어줍니다. 찾기 편하게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목, 타이틀, 아이디 타이틀이고요. 아이디 컨텐츠네요. 아이디 타이틀, 타이틀로 한번 잡아주세요. 타이틀 여기 write.jsp에도 아이디를 타이틀은 제목은 타이틀로 잡아주세요. 타이틀. 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화면상에서 이 얘를 빨리 찾아내려고 사용하는 거예요. 한 개밖에 없죠. 한 개밖에 없는 거를 아이디로 잡기 때문에 빨리 찾아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자, 이벤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이벤트 처리 여기 있죠. 예, 그 여기서 이벤트 처리라서 여기는 그 저희가 예, 글 한 줄 리스트 중 한 줄을 클릭하면 클릭할 때 처리 이벤트 처리죠. 처리할 때에 처리를 하신 거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 모달창 창닫기 버튼을 클릭할 때 처리. 이거 클릭할 때 무슨 처리를 해야 되냐라고 썼는데 모달창의 제목 내용 작성자를 비운다 비우는 것은 이제 달러 가늘고 상단에 찍고요. 샵 저희가 모달 클로즈 btn 그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영어 생각나는 대로 막 짓거려가지고 그냥 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걸 쓸 때 뭐 단축해서 써가면 나중에 막 이렇게 헷갈리거나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제대로 찾기가 힘들고 그럴 때.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짓거려서 의미 전달이 확실하게 되게 써놨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 정도 쓰면은 아 모달을 닫기 위한 버튼이구나. 금방 탁 나오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얘를 클릭 이벤트를 줍니다. 점 클릭. 이벤트 실행시키세요. 펑션을 전달해서 가라열고 닫고 중괄열고 엔터 쳐서 전달해서 쓰시는데 이때 달러 가라열고 상단에 찍으시고요. 샵 타이틀이 인풋 태그입니다. 타이틀이 인풋 태그인데 점 밸류에다가 val 이렇게 해서 jQuery에서 그 인풋 태그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상단별을 그냥 찍으면 세터, 여기 비어 있으면 게터. 여기에 지금 상단별 찍었으니까 데이터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를 세팅한다. 되셨나요? 값이 있으면 setter, 값이 없으면 getter입니다. 받아오는 거. 지금 값이 있죠? 있으니까 세팅입니다. 이렇게 해서 title, content, writer를 전부 다 비워놓습니다. content도 비우시고요. content 비우시고, 그 다음에 writer도 비워주세요. writer 비워주세요. 되셨나요? 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새로 하시고요. 글쓰기 클릭, 뭐라고 잔뜩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클로즈 누르세요. 다시 글쓰기 클릭하세요. 다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신기반기, 그죠? 되셨나요? 예,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해본 사람들이 아는 꿀팁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된다. 잘 되네, 그죠? 그래서 제목 막 쓰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한글 문제. 한글 예전에 한글 썼을 때 얘가 잘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냐. 예전에 안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등록하면 이제 한글이 넘어가야 돼요. 지금 한글이 했을 때는 라이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라이터 부분으로 갔다 이걸 알 수가 있으시고요. 그 리스트에서 있을 때는 계속 리스트에서만 막 뺑뺑뺑 돌다가 아무데도 안 갑니다. 그냥 리스트만 나오다가 아까 전에 뭐 그 div에는 모달창을 열었다고 해서 리스트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리스트 쪽에 한 개만 나오죠. 빠져나온 게 아니라 계속 리스트 쪽에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한 개만 만들어서 데이터 받는 거를 해결해 볼게요. 지금 잡았단에서 보드 컨트롤러 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모드 컨트롤러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클래스는 DTO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그 패키지를 컴.앱장의 보드에 DTO라고 써주세요. 그
여기다가 보드 디티어라고 씁니다. 보드 디티어라고 씁니다. 됐죠? 네. 피니시 눌러주세요. 자, 보드 디티어라고 썼고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인티자, 프라이빗으로 쓰고, 프라이빗 인티자 넘버로 작성을 할 거예요. 세미콜론.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넘버가 있는데, 그 지금 라이트 할 때는 넘버가 없어요. 근데 그 오토 인크리먼트나 아니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DB의 시퀀서에 의해서 자동 그 인식에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현재는 없습니다. 안 받아야 맞는 거고요. 프라이빗 쓰시고요. 스트링이고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트. 그 다음에 라이터. 세미콜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쓰시고요. 데이트 컨테이너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 자바 util의 데이트 사용하시고요. write date 작성일이죠. 작성일 쓰시고 인티자 히트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데이터베이스에 쓴 거 그대로 작성한다. 아 이거 프라이빗 써야 되네요. 프라이빗으로 작성을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세터베터 만든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source generate vectors and setters 클릭 select all 모두 다 선택하시고요. OK 누르세요. 그러면 getter와 setter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다 만들었죠? 예. 만들었으면 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데이터 확인용 source generate toString 메소드 generate toString 메소드 클릭 필드는 모든 필드 선택 기본이고요. 오케이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오버라이드해서 toString 메소드가 작성이 됩니다. 데이터가 그냥 찍혀진다 이거죠. 객체를 찍으면 됐습니까? 데이터 받는 걸 보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고요. 자 저희가 그 보드 컨트롤러에서 어디서 받아요? 데이터 처리, 글쓰기 처리, 여기 있죠? 여기서 받아요. write, string이고요. write고요. 받을 때, board, control space 바 누르면 DTO가 보이시고요. 네, DTO로 받으세요. 자, 딴 거 아무것도 안 썼고요. board DTO만 썼어요. 뭐, 매핑도 안 했고, 데이터 가져오자 이런 것도 안 썼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네,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래서, 여기 write 뒤에다가 write.넘어오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DTO를 한번 확인해 보자. 플러스 DTO 얘는 객체인데 이렇게 들어간 거죠. 요거하고 요거 같은 거예요. 그럼 아까 toString 메소드를 만나서 모든 데이터를 다 찍을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지금 한글이 제대로 넘어오고 매핑이 잘 일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자동 이쪽에서 타이틀이면 그 뷰단 JSP에서 지금 화면에서 하고 있는 화면단 뷰에 해당되는 쪽하고 자바 쪽하고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전달해서 뭐 DTO나 DB 쪽에서 해당되는 것이 이쪽에 타이틀이면 얘도 타이틀, 얘도 타이틀 하면은 매핑이 잘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슉 간다. 이걸 보여드린 건데 지금 컨트롤러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컨트롤러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쪽에 그 list.jsp에서 입력하는 단에 이름이 뭐예요? 제목,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DTO가 뭐예요? 타이틀입니다. set title. 여기 타이틀입니다. set title. set title. 되셨나요? 되시겠죠? 예. setter getter가 property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맞춰준다가 지금 이렇게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property로 이렇게 쓰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데이터를 꺼내자 이런 걸 아무것도 안 써요. 그리고 출력해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해볼게요. 리스트에서. 예, 새로 고침 하시고요. 글쓰기 클릭. 이제 데이터를 넘기자. 여기다가 뭐 데이터를 넘기자 쓸게요. 아, 마찬가지로 데이터 넘기기 쓰시고 작성을 한 다음에 등록 누르세요. 이렇게 한글로 해서 등록을 넘기시면 이쪽에 타이틀은 타이틀대로 컨텐츠는 컨텐츠대로 그 다음에 라이터는 라이터대로 이렇게 잘 넘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컨트롤러죠. 아까 전에 그 뷰 JSP 쪽에서 JSP에 나오는 리스트 점에서 JSP 여기가 뷰 쪽이죠. 뷰에서 DB 쪽으로 넘긴 거예요. 여기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이때
여기 JSP 쪽에 이름이 뭐 해야 된다고요? 네임이 타이틀. 이쪽에 그 자바에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타이틀. DB에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타이틀.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넘어온다고요, 데이터가. 컨트롤러 넘겼다가, 컨트롤러가 자바니까 자바부터 이쪽으로 가는 걸 쓰면 되는데, 이것도 자동으로 맵핑되는 게 그 여러분들이 쓰는 게 마이바티스죠. 마이바티스. 예. 마이바티스를 이용하시면, 마이바티스를 이용하시면 얘가 자동 맵핑된다. 됐죠? 네, 이렇게 쓰셔서 작성을 해서 쓰시면 된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라이트 폼을 만들었는데, 지금 라이트 폼 없이 리스트에다 라이트 폼 소스를 추가한 거죠. 이렇게 이제 리스트 그 리스트.jsp 에다가 여기 라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밑에다가 더 넣은 거예요. 원래는 여기까지만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버튼만 이렇게 글쓰기 버튼만 있었는데 그 밑에 글쓰기 하는 폼을 다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 사용하는데 그냥 집어넣으면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안 하니까 모달이라는 것을 이용했어요. 부트스트랩의 모달 명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넘길 수 있다.